근데 응원봉 색깔 엄청 잘 어울린다. 에비뉴랑 점핑보아랑 엄청 뭔가 이뻐 이뻐. 뭔가 장미와 개나리 같다 할까요? 꽃밭이네요. 그니까요. 여러분들은 거기도 가셨겠네요. 뮤지컬리티 그 콘서트. 저도 가고 싶었는데 티켓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이것도 인연인데 다음에 저희 콘서트 하면 놀러와 주세요. 다시 돌아봐요. 하지만 티켓은 사비로 사셔야 돼요. 직접 구매해야. 네, 저희가 드릴 순 없고. 칼 같네. 왕자님 등장. 아니야 공둥이야. 아, 공초님 등장. 우리 귀염둥이. 송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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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표정 뭐야 표정. 표정 왜, 왜. 뭐야. 와. 진짜 아까 홍주 형이 말한 것처럼 저희 또 많이 찍어놔가지고요 이번 활동 진짜 보실 게 많으실 거예요. 이제 역대급으로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찍었나 싶을 정도로 활동 한 세 달째 하는 기분? 네. 한 달치의 활동 중. 근데 오늘 딱 팬분들이랑 그 음악 방송하니까 딱 느껴지네. 이제 시작했구나. 아, 너무 좋다. 올 여름 상상도 못한 청양고추 맛이 온다. 저희 오늘 무대 어땠어요? 좋아요? 그러면 챌린지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에이틴 챌린지 해주면 인스타 스토리에 박자하려고. 응. 우리 올릴 거예요 다. 좋다. 진짜로 진짜로. 아 싫다고? 싫다고. 한 분 한 분. 아 좋아 좋아해 주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아니 재밌잖아. 민기 씨가 또 라이브 할 때 춤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춤 췄어? 아, 어때요? 봤을 때 쉬워 보여요? 보기에 되게 그렇긴 하지. 쉽네요. 쉬워요 근데. 아니요. 아니래요. 왜 쉬워 보이지 않아요? 오. 그럼 다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아니. 저희 할까? 공식 안무 선생님으로 이제 뒷돌이에요, 뒷돌이에요. 공식 방원 씨 안무 선생님. 그럼 기차놀이 버전으로. 네, 기차놀이 버전. 처음에 다 같이 기차놀이 탑니다. 네 번 타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에 이렇게 접시를 딱 올려주시고요. 따라하고 계시네요. 접시 올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고추장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고 디테일 청양고추를 뜯어주시면 되고요. 이야 맛있다. 그다음에 주먹밥 두 개 만들고 풍차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네, 챌린지를 접시 고춧가루 청양고추 다이브. 네. 한번 그러면 다 같이 해볼까요? 5, 6, 7, 8 접시 고춧가루 청양고추 딱. 잘하네. 잘하는데요? 자 한 명씩 올라옵시다. 지금 바로 찍으면 되겠다. 우리 배너 앞에 흔히 불리던 수식어가 알바돌이었는데 네. 이제 그 수식어를 좀 어떤 걸로 바꾸고 싶으세요? 하나 정했습니다. 너무 갑자기긴 한데 보면 볼수록 아이돌 같은 아이돌 보아돌. 잘한다. 잘한다. 저는 이번 기회로 배너라는 친구들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아~ 네. 리벨한테는 어떤 수식어? 저희는 넘버 원.
아 정말 넘버원 그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윤 씨, 춤섬 씨가 대단하시답니다. 저희가 이제 결승 순서를 정할 때 그 노래방 이렇게 미션을 해가지고 점수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비 선배님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간단한 율동이랑 함께 했었는데 저보고 춤을 잘 춘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한데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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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 왜 웃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어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멋있다. 태양 계속 내 위에 있고. 성악과 전공이에요. 성악과 전공. 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말 그러니까요. 성악가 입장으로서. 네, 발성이 확 달라지시네요. K-POP으로.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때 올리원이라는 노래를 그 옆에서 이제 남자 댄서분의 업무를 해서 꾸민 적이 있어서. 원킥했어요 그러면? 네, 했습니다. 와, 아 정말 그 역할은 원킥 못하면 못하거든요. 보여줘, 보여줘. 궁금하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정말 낚싯줄에 끌려오는 것처럼 올라오시네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선물도 받고 뭔가 기쁘네요. 네.